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봉갑 선거구에서는 이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이 보수정당 소속으로 역대 두 번째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갈랐을까요? 양진호 기자입니다. 도봉구의 최종 투표율은 69.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야권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이번 총선 도봉갑 선거구에선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표심은 어디서 갈라졌을까? 먼저 사전투표를 살펴보면 관외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안규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투표수가 적지만 국외 부재자 투표 역시 안규령 후보가 3배 넘게 더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역 표심은 본투표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김재섭 당선인이 쌍문 3동, 단 한 곳을 제외하면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한 겁니다. 특히 격차가 벌어진 곳은 창 4동, 5동입니다. 여기서만 김재섭 당선인이 약 3천여 표를 벌리면서 사전투표에서 밀렸던 격차를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던 정권 심판의 정서가 도봉갑에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 활동이 전혀 없었던 안규령 후보의 약점이 전체 표심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이 참여한 사전투표에서 안규령 후보가 1,000표 이상 격차를 벌린 곳은 없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이 본투표 3개 지역에서 1,000표 이상 안 후보를 따돌린 것과 대비됩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제게는 정말 소중한 도봉구 주민이고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4년 동안 제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다음번에 김재섭이 한 번 더 기회 주면 좋겠다.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알고 보니까 일을 잘하더라라는 평가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찍지 않으셨던 분들께 또 정말 열심히 제가 마음으로 가닿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 이후 두 번째 보수정당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근태, 인재근으로 이어졌던 민주화 운동가들의 아성에도 쉼표가 찍혔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